예, 거기 서부경찰서죠? 아, 예, 오해영이요, 오해영. 네. 아니, 아까 분명히 서부경찰서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두 분이 데리고 갔는데? 우리 쪽 사람들 아닌데? 아니에요? 형사 아니래. 아니래 형사. 조차 확대되죠? 예. 이 자식들 선수인데? 선수? 차량 번호 안 보이게 잘 들어오고 잘 나간다. 그럼 어떡하죠? 실례합니다. 경찰입니다. 오해영 씨 댁이죠? 오해영 씨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추적 중입니다. 오해영이 둘인데, 우리 혜영이 말고 오해영이 또 있는데. 저기 차리세요. 괜찮으세요? 아주머니. 초저녁 시골 마을에 개 짖는 소리. 이 시간에 듣는 이 소리가 제일 좋아. 한겨울 아침에 이불 속에서 듣는 눈치 오는 소리도 좋고. 드르륵 탁탁. 오후 4시쯤 어린 남자애가 언덕길을 내달리는 발소리. 탁탁탁탁탁탁. 또 오르골 소리. 이쁘다. 소리.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도 있어. 그쪽이 내 이름 불러주는 소리. 한 번도 혜영아라고 부른 적 없어. 혜영아는 아직 내가 아니라 걘 거지? 미안해요. 괜히 또 따진다, 구질구질하게. 그럴 수 있지 뭐. 오랫동안 다른 사람으로 불렀던 이름인데. 네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못 불러. 네 이름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봐. 다른 오해영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생각할까봐. 그럴 것 같긴 해.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내 이름도 혜영이야. 그냥 불러줘요, 내 이름. 나도 그쪽 보면서 오해영 생각 안 할게. 그쪽도 그냥 편하게 내 이름 불러줘요. 나도 부탁 있어. 한태진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해도 나서지 마.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당해주는 게 맞아. 내가 100번 잘못했잖아. 몇 가지 뺏었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넌 나서지 마. 넌 나 보면서 오해영 생각하지 말고 난 한태진한테 죄값 달게 받고 그렇게 하자, 우리. 그리고
앞으로 나한테 그쪽이라고 그만 불러. 저쪽은 누구냐? 그럼 뭐라고 불러? 그거 있잖아, 그거. 뭐? 그거.